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아케이드 게임 기능이 있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조 배터리가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보조 배터리 같지만 뒷면을 돌려보면 휴대용 미니 게임기가 됩니다. 게임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는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아주 콤팩트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베이서스 배터리와 비슷한 크기죠. 크기도 작고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제품 퀄리티도 상당히 좋죠. 이 제품은 게임 기능이 메인처럼 보여서 배터리 기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우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라면 핸드폰에 잘 붙어 있어야겠죠. 실제로 붙여보면 아주 잘 붙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이면 바로 충전이 돼야 하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전혀 없네요. 게임 전원을 켜야 하나 싶어서 전원을 켰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배터리 위쪽을 보면 충전구 옆에 노란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눌러야 충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남은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때도 같은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배터리 용량은 5000mAh인데요. 충전을 하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급하게 사용할 정도는 됩니다. 무선 충전은 급속 충전 15W를 지원하지만 말이 급속 충전이지 15W는 충전 속도가 느려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를 유지해주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빠른 충전을 하려면 22.5W가 지원되는 유선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충전구가 C타입 한 개뿐이라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C2C라 안드로이드폰 충전만 가능하죠. 그럼 이제 게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배터리 위쪽 충전구 옆에는 스피커가 있고 앞쪽에는 게임을 위한 다양한 버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리셋 버튼,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시작 버튼이 있고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향키 버튼과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은 총 500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원 버튼은 쉽게 눌리지 않도록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ON으로 하면 전원이 켜지면서 화면에 언어 선택 메뉴가 뜨죠. 방향키로 영어를 선택하고 기능 버튼을 누르면 게임 목록이 보이는데요. 게임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보글보글이나 스노우 브라더스 수준의 게임을 기대했는데 대부분의 게임이 갤러그 수준의 고전 게임입니다. 500개나 들어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그래픽이 나쁘지 않고 예전에 하던 게임들도 꽤 있어서 게임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면 시간이 좀 줄긴 할 것 같은데 풀충전을 하면 18시간 정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화면이 어두운 건 아니지만 밝은 야외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게임이 어려울 수 있고 게임 목록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서 다른 게임을 하려면 매번 리셋 버튼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불편하죠. 또 다른 단점은 가격입니다. 보통 보조 배터리 가격이 2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제품은 게임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36,000원이 조금 넘는데요.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애매하죠. 제가 이런 제품은 보통 구매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조 배터리는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과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보조 배터리 기능과 게임 기능도 상당히 쓸만하죠. 가지고 다니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보통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지겨울 때는 간단하게 게임을 종종 합니다. 끝!